치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정도라면,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서 토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된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는 말은 그게 더 맞는 말이에요. 안식일은 진짜로는 토요일 맞아요.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야.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왜 바꾸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 토요일 아니고 그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이제 바꿀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십계명을 세상에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 생각으로 바꾼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럴 수 없잖아.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손가락으로 뭐예요? 직접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왜 인간들이 바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는 것이 뭐예요? 맞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수의 의견이 진리야. 저는 의사로서도 뭐예요? 이단이요. 다수의 의사, 절대 다수의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현대의학이 진리라고 하면, 그건 그게 진리가 되는 게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도, 아니야. 그러면 저는 이단이라고 해도 이단을 해야 성질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 이단을. 왜냐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주일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이제 그거를 안식일이라고 치자. 이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래, 너희들은 이단이라고 불러.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 관한 한 진리를 따라가야지. 그랬어요. 이제 그것이 문제가, 그것을 문제로 삼느냐. 어느 날에 우리가 예배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것도 다 알고 보면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뭐예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 없는 거다. 그럼 왜 좋냐?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건줄 알아야 이거 지켜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거라, 지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준수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그냥 개신교나 천주교에서는 주일 뭐예요? 성수. 성수란 말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 사실 성경을 보면
안식일도 성수하게 돼 있어. 성수,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제 저도 거룩히 지킨다고 지키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축구 시합을 좋아하니까 축구 이제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져야 안식일이 끝나요. 그 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거룩히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해지는 시간이 매일 달라요. 아시겠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지금은 해지는 시간이 조금 매일매일 조금씩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축구 중계 방송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축구 중계 방송이 오후 3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해지는 시간이 5시 10분인가 그래. 그러면, 축구 중계방송, 막 거의 다 끝나고, 끝머리에 조금밖에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아까워 죽겠어, 축구 중계방송. 그래 놓고, 이게 거룩히 지키는 거 아니잖아. 인간은 어쨌든, 거룩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꾸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야. 거룩히 지켜. 그러니까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해져야만 그렇게 지킬 수 있어. 안 거룩한데 어떻게 그렇게 지켜?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은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안식일이 무슨 날인데 우리 보고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 교회만이 이건 진짜야. 이 교단만이 안식일을 지키니? 예? 얼마나 진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일요일 날 가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전체 개신 교인들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일요일 교인이라고 불러. 그 말은 니네들은 다 틀렸어. 이 말이에요. 그런 정신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토요일 날 교회 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생각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우린 그러면 안식일은 왜 거룩히 지켰는데, 우리 같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거룩히 지키라. 그럼 너희들 지킬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건줄을 지금 총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는데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 말도 뭐예요? 그 말도 첫째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교단이나 다른 장로 교단이나 침례 교단이나 다 그저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종교 개혁 지도자들이 다 십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위하여 십계명은 무슨 법이다라고 말했게? 도덕법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십계명 안 지킨다는 말은 나는 뭐 안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도덕 안 지키겠다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내가 얽매였던 율법으로부터 뭐예요? 벗어났으니 딱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뭐예요?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 십계명을 어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모든 율법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지만 십계명으로부터는 벗어난 게 아니다. 왜? 십계명은 도덕법이니까. 이제 그게 종교 개혁자들부터 내려오는 생각이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게 문제야. 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킬 수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은 율법에 목을 메고 뭐요?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어. 우리처럼 지켜야 천국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착하게 살아.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것은 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이 말을 왜 사도 바울이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옛날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게? 나는 거룩한 율법을 지키니까 나도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딱 받고 나서, 아, 율법은 무선적이구나? 영적이구나. 영적이란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적과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육적이란 말이에요. 육적이란 말은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몸이 있는 존재, 몸,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그래 놓고 우리가 율법은 이게
이것도 번역이 문제가 돼요. 율법은 영적인 줄 알거니와,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을 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적이다? 육신적이다. 육신적이어가지고, 죄 아래, 뭐요? 팔렸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니까.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아하, 율법이 영적이구나. 자, 영적이구나, 도덕적이구나, 요거를 분별을 잘 해야 돼. 자, 하나님의 율법의 최고봉은 뭐예요? 율법의 the end, 끝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모든 율법의 끝이니라. 그렇게 탁 했잖아요. 그리고, 도적질 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율법이 있지만은,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우리 인간의 입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옛날에는 그거를 늠름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웃기는 거야. 뭐, 내가 뭐, 얼마나 사랑이 많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랬다고.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리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있게 돼 먹지가 않았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은 영적이다. 근데 나는 뭐요? 육신적이다. 이 말을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그 다음 육신적이다 해놓고, 육신적이라는 뜻은 뭐냐? 죄 아래 팔렸다는 뜻이다. 그래 놓고, 여러분. 그러면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자기 자신은 육신적이면서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설명을 하는 게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나 너무 혼란스럽다. 정직하게 됐어. 성령을 받자 진짜 뭐요? 자기 자신을 잘 보니까 나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영적이 전혀 아니야. 하나님하고 닮은 거 하나도 없어. 안 그렇게 이거를 깨달은 말이에요. 이게.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 와, 나도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무슨 마음이 이제 올라와. 나도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주위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성령을 봐서 거듭나기 전에는, 때가 되면 내가 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저도 그랬고,
때가 되면 다 정리하고 나눠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자 그런데 그것은 위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려고 해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반대다 이 말입니다.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걸 알아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아시겠죠? 자,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그런데 자기는 뭐 하고 있어?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가 턱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를 갈고 있어. 이렇더라면 이렇게 정직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솔직해졌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옛날에 나는 거룩하다가 율법을 나처럼 잘 지키는 사람 나와봐. 이게 없어져 버렸대.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듭나지 않으면 율법 지킬 수 있어. 나는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가지고 온 지난번 제가 살짝 얘기했던 책이에요. 이 사람은 예, 이 저자는 예, 로버트 트리버스라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진화생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야. 철저한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물학을 진화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진화론적 입장에서 열심히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은 다 무엇이다? 속이고 살고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남도 속이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책이에요. 그러면서 책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는 그 사람도 진화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은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뭐예요? 이기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세계를 압도했어요. 베스트셀러 중에 최고의 최고의 책이에요. 왜?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유전자처럼 이기적인 게 없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이 이기적인 유전자에 이용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와, 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유전자가, 실제로 유전자가 우리를 지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유전자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영적 에너지지.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는 변질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근데 이런 학자들은, 그러니까 변질된 것을 진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변질된 상태, 이런 이기적인 상태, 솔직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항상 위선, 나의,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위선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위선적이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은 축구샷 보고 싶은데 몸은 어디 앉아 있어? 교회 와서 앉아 있어.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데 우리는 손흥민이가 지금 한 골로서. 웃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이 웃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오늘 예배 봤다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못 지키는구나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없지. 그렇지. 이제 깨달았지. 절망입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 대신해서 죽는다고.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야. 아,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게 없도록 완전히 변질된 거짓말쟁이를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고 변함없이 네, 나를 사랑해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뭐 박수를 치고 계시지만 이게 이만큼 황당한 얘기가 또 어디 있어? 그렇죠. 황당해 안 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에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러분, 나는 이제, 이제 지나가는 여자 아무리 이뻐도 안 쳐다볼 거야. 그게 돼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와, 저 진짜 이쁘네 라는 것을 느꼈을 때부터 안 쳐다봐야 되니까. 그때 뭐 지나가는 순간엔 막, 안 보는 게 막 아까워 죽겠는 거야. 이런 위선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지. 그게 인정이 돼야 우리는 드디어 뭐예요? 아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어. 왜? 나 자신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격은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요일 날 교회 가도 나는 토요일 날 간 만큼 정직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지. 이렇게 되면 은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토요일 날 교회 가기 때문에 이만큼 뭐예요? 자격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는 또 뭐라 그러냐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거라 그래.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자, 안식이 뭐겠어요? 안식이라는 것이 뭘까? 안식은 구원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킨다고 지킬수록, 자, 야, 여인을 쳐다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그것은 간음한 죄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이제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쳐다보고 싶은 뭐를 갖고 있어?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본능이야. 여러분, 본능이란 건 뭐예요? 본능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또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게 유전적으로 유전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죠. 병아리가 막 알에서 깨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3일 정도 되면, 막, 그렇게 그냥 막, 뭔가 병아리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너무 착해 보여. 이것들처럼 착한 것들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료를 주다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뉴 스타트 시킨다고, 채소도 줘야 돼. 그 채소를 썰어가지고, 이제, 아주 조금, 몸에 병아리들 갓 태어났는데, 뭐가지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말 막 굉장히 좋아해요, 채소를. 사료, 겉들도 보지도 않아. 한 24마리가 다 모여 먹고 있다가 한 놈이 뭐예요? 탁 찍었는데 좀 길어. 그러면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어. 딱 내 거는 대박이다 이렇게 되면 그게 많이 먹을 거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남아 있건 말건 이거 물고, 이 긴 거 물고, 턱 깨어요. 탁 물고, 그때부터는 긴장하고, 그게 본능이야.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요것 새끼들이, 병아리들이, 어떻게 하게? 그거 뺏으라고 따라가요. 여기 충분히 있는데.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죄인이다. 우리는 그런 본능적인 죄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우리의 본능에 위배되는 법이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그때야말로 우리는 정말 내가 나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여러분, 모성 본능이란 게 있죠? 모성 본능?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짐승들도, 개들도, 그 모성 본능을 발휘하는 거 보면, 저는 우리 사랑이한테 정말 감동 먹었어. 그러니까 강아지가 저 좀 막 빨아대는데, 정말로 난폭하게 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빨이 생겨가지고, 그 이빨이 참 나니까 아주 그 이빨 끝머리가 아주 날카로워요. 그 저도 찔려가지고, 흉터가 생겼는데, 그 바늘처럼 날카로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마리가 막 달려들어서 막, 하는데, 아파 죽겠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막 너무 아프니까, 새끼들이 미운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랑이 왜 이러지? 근데, 지가 입을 벌려가지고, 그, 자기 저 꼭지를 빨고 있는 그 새끼들, 강아지 새끼들을 머리가 야만해잖아. 이거를 자기 입안에 이러더라고. 지금 물을 죽이노? 그건 아니야. 아파 죽겠으니까. 물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파. 그런데 절대로 안 물어. 이놈의 새끼들, 이거야. 엄마가 죽겠다고. 근데, 얘는 그거를 막, 참아. 참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막, 저대 상처가 나가지고, 물려가지고. 그게 감염이 돼가지고 골마버린 거야. 그래서 유방 절제 수술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얘는, 근데 보통 다른 엄마 개들은, 그냥 도망가 버려. 갔다가 이제 다 나중에 또 와서 먹이고, 이제 그러는데, 얘는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너무 아프니까 도망가더라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래도 막, 도망가서도 또 막, 이렇게, 올라 그러다가도 또 뒷걸음 치고 막, 그 고통이 눈에 보여요. 젖 먹이러 올라 그러다가도 뒷걸음 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두 다른 본능, 아프니까 화도 나고, 그러니까 또 모성 본능 때문에 또 뭐예요? 점 먹여 주고 싶고, 점 먹이면서 맨 하는 게 뭐예요? 핥아 주는 거야. 근데 모성 본능도 사랑이 지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이 뭐냐고 하면, 유전자에 입력된 거야.
유전자에 입력된 행동이야.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런 우리가 하는 모든 모성 본능적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부르냐면 behavioral 행동이죠. behavioral genetic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행동 유전자학 behavioral genetics.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일부 세미나에서 그 동물들이 초파리들이 암컷 수컷이 어떻게 그 생각 안 나요? 예, 네. 네. 45도 각도로 이제 교미를 시도할 때 수컷이 이제 암컷 초파리한테 나 너한테 마음 있어 이거를 걔네들은 말은 못하니까 행동으로 표시해야 되잖아, 그렇죠? 조그만 초파리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유전자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물, 그 곤충 초파리인데 이제 암컷 수컷이 이제 만나서 교미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암컷이 이제 지금 직진을 하고 있어. 그럼 저쪽 반대편에서 수컷이 이제 오는 거야. 오는데 서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면 암컷은 전혀 저 수컷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아, 수컷이 하나 오는구나. 오케이. 난, 우리 갈 길 가면 돼. 그런데 수컷이 딱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오지 않고,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우측으로 돌아야 돼. 암컷의 우측으로. 우측으로 해서 45도 각도로 빼딱하게 접근해야 돼. 이거는 암컷. 수컷이 이렇게 직진하면은 교미가 없어. 그러니까 위치를 어떻게 해야 돼? 45도 각도. 이 암컷, 수컷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암컷은 뭐예요? 암컷은 어머머 올 것이 왔구나. 이걸 느껴요. 이제 암컷은 탁, 아, 이 수컷이 나하고 교미할 생각이 있구나, 이상이구나 느끼면서 이제 그런데 암컷은 그거를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눈치 안 챈 척해. 뭐 인간하고 다를 거 없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한국 풍토가 보니까 암컷이 수컷하고 자리가 바뀐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암컷은, 나는 눈치 못 챘어. 나는 너한테 별로, 흥미도 없어. 그러고 계속 직진. 계속 직진. 그러면 수컷이 또 포기를 안 해야 돼. 안 하고, 암컷이, 지나갈 때, 이제 이 수컷이 살짝 건드려야 돼. 예. 살짝 건드리고, 건드리면, 건드려서, 커피라도 한 잔.
뭐 손수건이 떨어졌다 뭐 모르죠. 암컷이 손수건을 또 일부러 떨어뜨린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는 안 떨어뜨린 척하고 이렇게 거짓말쟁이들이라 이 말이야. 이 초파리들부터 병아 수컷 메일 암컷 피메일.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이 모른 척하고 이제 지나가면 수컷이 여기를 살짝 건드려야 돼. 잠깐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암컷이 건드려야만 정지를 해요. 안 건드리면 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러니까 암컷도 이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암컷도 마음에 있어. 이게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진화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다. 그러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암컷이 왜 그러시는데요? 하고 딱 서면 이 수컷은 즉시 위치를 이 가슴 레벨로 옮겨가지고 이 오른쪽 날개로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아주 부드러운 소리를 내. 그 진동수가 1초에 뭐 주파수가 얼마 이것까지 딱 정해져 있어. 해도 안 돼. 이 소리가 어떻게 적당해야 돼. 이게 너무 진동수가 빠르면 어떤 소리가 나죠? 이게 나잖아. 그러면 암컷이 가버려. 어떤 소리를 해야 되면 적당한 주파수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이 노래도 결정이 돼 있어. 다 유전자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 내 여인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서서 협조를 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는 좀 방송 윤리법에 걸리니까. 그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뭐예요? 네, 보세요. 유전적 genetic construction, 유전적 구성 뭐 행동.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의 그 배경에는 이런 유전적으로 이미 다 뭐예요? 결정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것을 그러면 이것을 빠져나가서 이런 지배를 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재창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은 어떻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신 거야. 그러니까 모성에도 모성의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짓말, 그러니까 유전자는 거짓말쟁이라는 책이 나온다. Selfish 하단 말이야.
사랑은 무슨 비로 먹을 사랑이야. 그게 이제 이 진화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진화 생물학자들이 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그 연구 결과들 있죠. 책 보세요. 얼마나 두꺼운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사랑 그런 거 없어. 이런 책이에요. 그럼 이걸 딱 보면 사랑 있어 없어? 없어. 다 작전이야.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작전. 상대방을 뭐 속이는 작전.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학계 이렇게 보면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막말하면 개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남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게 돼요. 왜? 너나 나나 뭐요? 일반이라는 것을 다 같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렇게 돼야 우리가 좀 겸손해져. 아시죠? 겸손하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없고. 인간은 다, 즉, 왜 이렇게 돼버렸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 죄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그거, 안 돼. 그렇죠? 한 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해도 한 데나리온? 그게 뭐야? 일 열심히 한 사람 더 많이 주고 그래야지. 그것도 이제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의 유전자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들의 사랑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 생물학자들이 증명을 해낸 거야. 이제 증명해 놓은 거를 이런 증명이 나오면 결국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아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이 뭐예요? 맞는 말. 사도 바울. 나는 와, 율법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도덕에서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도덕에서는 뭐만 하면 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여자 안 덮치면 가늠한 게 아니고, 그렇죠? 눈으로 살짝 봤는데 그게 무슨 죄야? 그렇죠? 이제 이게 도덕성이에요. 그 도덕성은 영성하고는 도덕성은 인성이고 인간성이고 영성은 하나님적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율법을 도덕법이라고 말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싶은데,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 원수를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해주고 싶은데 안 된다. 미워하고 있다. 미워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런데 나는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한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아,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나는 뭐예요? 죄에 팔려서 유전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율법이야말로 진짜로 선한 것이라 것이라고 나는 이제는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수가 미운 것, 내가 저 이쁜 여자를 쳐다보고 싶은 그 본능적 욕구를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유전자고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야. 그 죄는 악령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지만 나의 유전적 본성은 뭐예요?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그다음 이 말이야. 그리고 내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선하신 성령이 들어왔고 내 몸에는 아직도 뭐예요? 내 몸은 아직도 악령이 그 악한 유전자를 이용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제 이 고민이야. 그렇죠. 우리가 다 그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내가 또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네.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 누가 알면 큰일인데. 죄 안 진 거로. 저는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용서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라 이거야. 괜찮아. 내가 너희가 어떤 인간들인지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구원했는데 왜 또 폼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 나 예수를 나를 안 따르면 너희는 죽을 줄 알아. 이러신 분도 아니다 이거야. 네가 나를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나. 그러나 안 떠났으면 좋겠거든. 이러고 가는 거요 지금.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죽을 거 아니요. 죽어서 죽으면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아라라는 것이 예. 네.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이건 진짜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적 죄인이라는 말을 이 책들이 완전히 밝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전적 죄인이면 내가 어떻게 죄인 아니게 될 수가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게 옛날에는 그게 그거 다 인간이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죄책감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그거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자,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육신 속에, 그러니까 육신 유전자는 전부 다 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야. 아니, 그런데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은 이게 뭐요? 선을 행하게 하는 유전자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마음으로는 행하고 싶어도 이게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내 마음은 성령이 와 있으니까. 성령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전자는 변질되어 버린 이 죄적 본성, 죄의 본능이죠. 본성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결국 내 속에는 성령과 악령이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원칙,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 이거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감지하지, 이 말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죄를 안 지었지. 그러니까 또 이제 본능적으로 또 뭐 이렇게는 어머 나 좀 봐. 나 구원 아직 못 받았는 봐. 구원 안 받았나 봐. 이렇게 되니까 복잡해 가지고 온갖 혼선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 사도 바울은 그냥 솔직하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진짜로 믿는다. 그런데 보니까 내 속에는 뭐예요? 악이 함께 나하고 거하고 있구나. 그 악은, 그 악령은 내 유전자를 이용해서 자꾸 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정말 무조건적 사랑은 할수 없게 하고 결국은 조건적으로 내가 화내고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꾸 꺼져서, 내가 사도라도, 목사라도, 병 걸려, 안 걸려? 그래서, 병 걸린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병 걸렸다면, 이걸 조건적으로 교인들이 이렇게 볼 때, 저 목사는 확실히 죄가 있는 모양이야. 우리 저 목사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척 하면서 폼 잡고 댕기는 목사들이 더 건강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뭐요? 고뇌하면, 그렇죠?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이러면은 힘 더 덜 안 들어. 힘들어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되면 진짜로 이거는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러한 고뇌를 계속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할게? 채찍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밖에 나와서 수도원 안에만 갇혀 있어야지 밖에 나오면 고통받아. 왜? 막 수도원 안에는 남자밖에 없잖아. 근데 막 여자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저는 그거 잘 알아요.
제가 해군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군들은 배를 타야 되잖아. 배 타면 이제 그 해안선을 항상 경비하고 있어요. 해군 함정들이, 군함들이. 그래서 거기 타면 이제 한 달을 꼬박 나가서 정말 지겨워요. 꼬박 나가서 자기에게 할당된 그 구역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하는 한 달을. 그래서 그한 달을, 그러니까 남자들만 우글우글 하잖아. 그래가지고요, 그러다가 한달 후에, 그때 제 나이가 스물셋,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죠. 22살. 땅에 내리면요, 한 달만 들어오면, 흙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왜? 철판 안에서 갇혀, 가둬져 있었으니까. 그러고, 여자가 지나가 미치겠어. 너무나 제가 절실해. 해군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마도로스들은 바람을 많이 피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육지로 들어오면 막술 먹고 여자 찾으러 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본능이야, 본능. 자,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 마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 지체, 육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 이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야. 결국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마는구나.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이 어떻게, 너 오늘 여자 쳐다봤지? 하나님, 제가 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채찍으로 때려서 채찍에, 피부가, 등에 피부가 찢겨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러고 나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겠지. 비참한 거예요, 종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깊이를 모르면 이거는 위선적이고 비참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를 제법으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시작할 때한 14절에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뭐요? 팔렸도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자세하게. 그러면 내가, 자,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오라, 나는 뭐요?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확실하게 믿기 시작하면 비참한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이렇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죄로 죽을 죽음을 나 대신 죽어주시니 내가 안 붙잡을 수가 없구나. 그거예요.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이야. 이러니까 난 죽어야 돼. 그렇죠?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 다음 말이 뭐겠소? 감사하리로다야. 왜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주셨네.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거룩히 지킨다? 주일을 성수를 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각자의 마음에, 그렇죠, 맡겨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겉으로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그렸던 모양이에요. 도덕법은 겉으로만 지키면 도덕적으로는 인정받아 안 받아?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도덕법을 전혀 어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도덕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다시 승화시켜서 재창조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와,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그래서 옛날에 다 그거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뭐 뜬다고 생각할게? 겸손 뜬다고 생각했어. 아, 사도 바울은 역시 겸손하구나. 겸손 뜨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진실이라. 그 이거를 이해하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지어 이 로마서 7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을 땐 사도 바울은 거룩했다고요. 천만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 나는 피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이 율법, 지킬 수 없는 율법, 이 죄를 벗어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8장으로 탁 넘어가면 8장 1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 왜? 자기가 다 책임지고 해결했으니까 내가 아직도 그 놈의 죄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정죄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2절 또 나가면 이게 막 굉장한 책이에요. 제가 볼 때 굉장한 글이야. 이 세상에 진짜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그 인간 자체에 대해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성령으로 관찰하고, 와,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감사하다를 쫙 기록한 것이 로마서 전체예요. 와, 여러분, 멋지잖아요.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이야,
아멘이다. 진짜 아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은 이 아직도 죄에 팔려 있는 내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날개를 달고 천국으로 날아갈 수 있다. 자, 이게 자꾸 하면 뭐 밤새야죠. 일단 여기서 끝나고 와, 또 시간 많이 갔네요. 나고 넘어갔으니까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결론 안 했구만. 이렇게 깨달으니까 거룩히 지킨다 캐사코 지키라 캐사코 이런 차원은 어떻게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그 속에서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 속에는 자유가 없잖아. 그 진정한 영적 자유를 맛보게 되고 이거를 또 가르쳐야 되는 이걸 가르치려면 결국은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나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진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암 환자이신 여러분들에게 이 불편한 것을 남겨두면 완전히 생기를 뭐요 받기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다 확실하게 보여서 저들은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래 싸지 마세요. 교회 가는 이유는 지금부터 어떻게든 그 가까운 교인들에게 조용히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살짝 속삭이세요. 아시겠죠? 이경원 씨가 교회 탁 가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됩니다. 이래서 하지 마세요. 그건데 예, 그게 이제 바보 같은 소리죠. 그게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진심으로 소통할 때만 진리가 소통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소통하면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서 여러분 마음에만 탁 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네. 그러나 또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면 이제 얻어 터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맨날 당한 게 뭐예요? 얻어 터진 거예요. 맨 어디를 가나 얻어 터지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나, 뭐야? 너무나 다른 개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정직한 사람들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간은 다 거짓되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진실하고 싶지만 그 진실을 말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게 하는 유전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희망만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그 옛날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는 그 유전자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전자를 무조건적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유전자를 변질시켜버렸어. 이제는 조건적으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변질되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다시 창조될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믿음,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이 믿음을, 그래서 이 재창조를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믿는 이 믿음을 절대로 우리는 버리지 않고 꼭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